없습니다. 이 옆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출입하시면 돼요. 항상 이 키로 밑에서도 찍고 객실도 찍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고 출입하시면 됩니다. 복도가 되게 귀엽죠? 이게 펫펜션이어서 이렇게 수제 간식도 팔고 있네요. 이렇게 옆에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오면 너무 귀여워. 애기들이 쓰는 용품들이 이렇게 있고 루프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 여기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도기풀이래요. 진짜 호강한다, 강아지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어디 멀리 나가서 장 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 입실하고 나면 바로 문 옆에 이런 롤백이랑 이런 거 너무 좋다. 비 오거나 아니면은 강아지 용품 같은 거 정리할 때 이런 거 구비되어 있으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타월이랑 배변 패드도 있어.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반려동물 물티슈까지. 배려가 엄청나네요. 자, 이제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주님에게 받은 객실입니다. 오, 되게 넓네요. 이런 부엌이 있고요. 숟가락, 젓가락, 가위, 뭐 주방 도구. 여기 보시면은 냄비, 후라이팬, 칼 다 구비되어 있어요. 따로 챙겨오실 필요가 없네요. 또한 가장 중요하죠. 접시랑 컵도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 식탁 옆에는 우리 귀여운, 진짜 보리도 왔으면 너무 좋았을 강아지의 밥 먹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귀엽게 해두셨네요. 자, 이 식탁 뒤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실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해운대 해수욕장. 진짜 가깝죠? 이렇게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이 방은 대체 무슨 방일지. 먼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보실게요. 와, 너무 이뻐. 이런 조명 나 너무 좋아. 감성적이야. 그렇게 퀸 사이즈의 넓은 침대와 이거 강아지들 올라가라고 지금 배려해 주신 건가? 어머.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퀸 사이즈의 침대와 이런 감성적인 조명이 있네요. 한 1시간 뒤에 부산에 사는 지인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와 함께 Get Ready With Me. 저는 웜톤인데 그래서 이 계열을 많이 씁니다. 일단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는 아니지. 입술이 마무리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제가 약간 부끄부끄한 이런 체크 살짝 해볼게요.
치크도 사실 여러 개를 샀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치크를 왜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는지, 우산만큼 잃어버리니까 저는 그냥 이 아이섀도우에 있는 이걸 주로 씁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소하지만 웜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머리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끈 이런 것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은 모자로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